안녕하세요. 어머? 미신 배우는 데군요. 네. 그 연락드렸던 예진이 아빠인데요.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? 아, 그래요? 제가 연락드린 게 오늘 발레 숏 받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요? 발레? 그래, 여자들 가르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좋죠. 네. 우리 첫째 예은이랑 발레 이렇게 배우러 다니면서 참 추억들이 많거든요. 아이고. 이미 첫째 때 좋은 기억이 있군요. 어머, 또 그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다고 그래서 한번 예진이를 데려가 볼까 해요. 예은이가 입었던 발레복을 예진이가 그대로 물려서 입으면 어떨까? 그 언니가 입었던 그 발레복이 있는데요. 리폼을 좀 해서 언니 거 물려받으면 또 의미가 있죠. 그렇죠. 근데 첫째가 다섯 살때 입었던 건데 지금 둘째 세 살이잖아요. 두 살도 안 됐죠. 근데 다섯 살때 입은 걸 입힌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제 의도는 줄일 생각인데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서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서 아, 진짜요? 네, 믹스매치. 아빠가 오늘 예진이랑 발레 배우러 갈 거거든? 진짜 준비하는 게 알아먹네. 알아먹고. 예진아, 그래서 언니가 입은 발레복 예진이 한번 입어볼래? 네. 어, 귀여워. 어, 여기 있다. 예진아, 여기 있다. 오. 그 다행히 있더라고요. 어. 그치, 뭐 버리긴 그렇잖아요. 가장 딸딸이고 그러니까. 맞아요. 네. 다 물려받는 거지. 네. 짜잔. 요것도 있고. 어, 몇 개 있네. 짜잔. 아이고, 요것도 있고. 두 개 가지고 나가볼까? 줄진 않았겠죠? 아우, 지가 쓱 들고 나오네. 자, 그러면 예진이 한번 입어볼까? 쇼. 야. 야. 잠깐만. 예진이. 예진아, 너 이거. 아무리 네가 옷을 입고 입어도 예준아. 어머나 어떡해. 귀여워. 작은 거 아니? 아, 이상한데 옷이 잘못된 거지? 이렇게 맞는데? 딱 맞네. 야, 딱이다 야. 야. 아, 너무 귀엽다. 옷이 줄었을 거예요. 저 누가 건조기에 돌린 거 같아. 건조기 돌렸네. 예준아,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어떻게 예준아, 서 봐봐. 너 어떻게 아, 또 거꾸로 입었네? 잠깐만. 어, 잘 어울린다. 아유, 귀여워. 너무 이쁘네. 이게 너희 언니가 다섯 때 입은 건데? 왜 맞지, 이게? 야, 너무 이쁘다, 너무 이뻐. 아닌데? 쟤가 사입혔네. 아니, 옷을 안에 입어서 그랬을 거예요. 별 차이 없어, 안에 옷 입은 거. 정답입니다. 잠깐만, 이거 입어보고 이것도 다섯 살 때 거든. 아니, 이 옷이 줄었네. 예전에 옷이 줄었어. 옷이 줄었네. 아빠다. 그래, 딸 커버쳐주는 건 아빠밖에 없지 뭐. 예전에 터지겠는데? 우와! 귀여워. 귀여워요. 안 되겠다. 밑으로 벗어야겠다. 자, 밑으로 내릴게요. 하나, 둘, 셋! 어? 예전아! 어? 예전아! 어머? 어? 뭐야? 예전아! 배에 걸쳐서 안 내려가는데? 어떡해. 어떡해. 아이고, 아이고, 지가 배를 가리네. 너 배에 걸쳤어, 이게. 됐어요, 성공. 자. 아, 귀엽네. 이거 왜? 이거 왜 예전에? 제가 저를 잘하는데 약간 당황한 거예요. 살짝 멘붕 왔어요. 딱 맞았어요? 네. 맞을 줄 몰랐거든요. 이거는 괜찮아. 이왕도 파란색도 입혀보려고. 슈. 아니, 아빠 믿어. 괜찮아. 자, 성공. 성공! 이거는 확실히 엄청 클 거야. 자. 응? 이것도 잘 맞네? 이것도 잘 맞네. 이것도 이쁘네. 효진아, 이게 맞으면 안 되는데? 잠깐만. 효진아, 커야 되는데. 효진아. 리폼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. 원래는 예진이가 입으면 클 줄 알았어요. 옷을 줄일 생각의 수선이었는데 막상 입혀보니까 그닥 크지 않은 거예요. 근데 핑크림 좀 늘려줘야겠다. 핑크가 조금 더 타이트하네. 오히려.